65번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비분산, 적외선, 분석계의 구성에서 빈칸에 들어갈 기기로 오른 거, 섹터, 필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예요? 광학이 앞에 나오나요? 뒤에 나오나요? 네, 뒤에 나오죠. 회전 섹터. 그 다음이 광학 섹터. 비분산, 적외선, 분석계에는요, 둘 다, 광학 필터조차. 필터, 회전 섹터, 광학 필터 순이에요. 그래서 요 그대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네, 2번이 정답이 되네요. 66번. 건조 실효가스 채취량을 건식 가스미터를 사용해서 측정할 때 필요한 해당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요게 여러분, 우리 건가스 채취량을 계산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하나는 습식가스미터 이용하는 거고 하나는 건식가스미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습식가스미터, 건식가스미터 있을 때 요거 계산식이 있죠.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VT는 요거 제가 교재에다가 넣어놨죠. 자, 먼저 뭐 하고 T도시에서 표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온도 보정해주고 그 다음에 압력도. 압력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온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화살표 위로, 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부피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화살표 아래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T도시, P 압력을 0도시 1기압으로 보내는 거예요. 표준 상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온도는요, 0도시로 보내려고 이렇게 만들고,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압력은 지금 P도시, P 기압을 지금 0, 이제 1기압으로 760mm 수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지금 건식이죠. 건식일 때는 우리 PA 대기압이랑 그 다음에 가스미터 게이지압 들어가죠. 이게 뭐냐? 대기압. 그 다음에 이게 게이지압. 가스미터 게이지압. 자, 게이지압과 대기압을 합치면은 절대 압력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압력 값을 언제? P 기압의 절대 압력을 지금 1기압으로 바꿔준 겁니다. 요게 지금 뭐예요? 우리 공식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몇 도시냐? 그죠? 그래서 가스미터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미터 게이지압과 대기압이 필요합니다. 요게 게이지압 들어가고 대기압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V가 뭐예요? 네, 가스미터로 측정한 흡입가스량 돼요. 그리고 포화수증기압은 안 들어가죠. 왜안 들어갈까요? 얘는 건식이기 때문에, 습식이 아니기 때문에. 습식엔 들어가요. 건식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67번 볼게요. 저이 문제도 우리 외우는 문제. 용매 채취법에 유량계가, 순간 유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유량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두개 중에서, 이제 우리, 적산 유량계랑 순간 유량계 있는데, 요 순간 유량계의 면적시 유량계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순간 유량계의 면적시 유량계랑, 네, 기타 유량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면적식에 들어간 게 부자식, 피스톤식, 게이트식, 요세 가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저 요것도 암기 문제입니다. 68번. 굴뚝을 통해 대기적으로 배출되는 가스상의 시료를 채취하네요. 그죠? 시료 채취, 가스상 시료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내용 굴뚝 배출 시료 채취 방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1번 도관의 안찌름은 또쭉 고려해서 4에서 25mm로 한다.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맞고요. 그다음 2번. 도관의 안찌름은 4에서 25mm 맞고, 하나의 도관으로 여러 개의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각 측정기 앞에 도관을 병렬로 연결한다. 이것도 맞아요. 3번, 도관의 길이 나왔네요. 도관의 길이는 가능한 먼 곳의 채취구에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100m 정도로 가급적 길게 하되, 아니요, 도관의 길이는요, 너무 길면 오차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짧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무리 길어도 76m를 넘으면 안 돼요. 3번이 틀렸어요. 3번 정답. 그 다음 4번 보니까 가능한 수직으로 연결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 구부러진 관을 사용할 때는 응축수가, 그러니까 수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응축수가 흘러나오기 쉽도록 경사지게 한다. 5도 이상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69번 문제 볼게요. 자, 염화수소 분석하는 자외선 가해서 분광법. 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보통 이제 자외선 가해서 분광법 파장 정리할 때 보면은 요 파장대로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정리 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분석 방법 이름입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질소산화물 락스 같은 경우에는 낙폐예요, 낙폐. 낙스는 페놀디설폰산, 그 다음에 폼압니다. 포름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는 아세틸, 아세톤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염오입니다. 염소는 오르토톨리딘법. 그 다음에 또 염화수소는 염수로 외우세요. 염수사예요, 염수사. 그래서 염화수소는 사이오시안산 제이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객관식이니까 앞자리만 따도 돼요. 낙폐, 포마, 염오, 염수사. 그죠? 그 다음에 페놀은 4아미노 안티피린.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걸 합쳐서 포크아 외우시면 돼요. 포름알데하이드는 아세틸아세톤과 크로모토핀산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크아 외워주십니다. 그 다음 불소는 란탄알리자닌 컴프레션. 요것도 잘 나오고요. 시아나수소가 피리딘 피라졸법, 암모니아 인도페놀법, 황화수소 메틸린블루법. 요게 지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4아미노 안티피린 뭐라 그랬죠? 페놀. 염수사라 그랬죠? 그래서 염화수소. 그래서 염화수소. 자, 란탄알리자닌 컴프레션법 불소입니다. 그래서 염화수소니까 누구예요? 염수사. 3번이 정답이에요. 질산은법은요. 질산은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은 없고요. 질산은 적정법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게 시아나수소. 그죠? 그래서 얘는 자외선 가해성 분간법이 아니에요.